이건 등갈비 맛집인데 그제도 등갈비 맛집. 등갈비 이렇게 제대로 한번 먹어보시죠. 네, 오늘만 등갈비. 등갈비 보쌈 세트로 먹읍시다. 네, 좋다. 등갈비 보쌈 세트님께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 되어보시는데 손님들이 가득하다. 이게 등갈비 맛집이다 보니까 맞아, 맞아. 살아있네, 살아있어. 막말도 좀 하고. 근데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소주가. 얼마? 2,000원. 사장님 대전신 아닙니다. 언제까지? 대전신이 돌아올 때까지. 아, 사장님이 지금. 5주년 기념 이벤트가 나가지고. 사장님 오늘 등짓줄을 넣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물어봤거든요. 정진줄 돌아올 때까지는 무조건 2,000원 한다. 2,000원이니까 언제까지? 소주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2,000원 하는데? 정진줄이 돌아올 때까지. 아~ 3월 7일부터 5주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2,000원 한다네요. 5주년이 기념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사장님 제정신 돌아올 때까지 2,000원이야. 야, 이건 진짜 소스가 기가 막힌다. 여기 너무 많이 맛있다. 등갈비가 두 종류다. 등갈비가 두 종류. 그냥 등갈비. 그 다음에 이렇게 양념 등갈비. 또 앙 먹자. 또 짜. 앙 또 짜. 매운맛 등갈비야. 또 짜. 중독성이 있네. 간장 맛 등갈비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좋아할 맛. 초딩 입맛, 거제도 여행 와서 입맛에 딱 맞다. 먹어보자. 앙! 아, 손님이 많은 이유를 알겠네. 아.